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34살에 받았거든요. 갑자기 이제 집안이 막 이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이제 기회에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어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잘 본다. 돈이 안 아깝다. 그 당시엔 3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나보고 가자 그래.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점을 본 적도 어디 가서 기도한 적도 뭐 이런 세계를 전혀 이제 가본 적도 없고 몰랐거든요. 그래서 얘기를 가면 애들도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괜찮을 것이다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어요. 신을 딱 받고 법당을 이제 그때는 이제 옥수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네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다. 응? 음식도 네 맘대로 먹으면 안 되고 어디도 네 맘대로 가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잠자리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신에서 신은 내 거지만 네 정신이고 모두 신한테 오로지 올인을 해야 그게 제자다 그러셨어요. 그래서 내가 그신 모셔주는 분한테 내가 울면서 갔어요.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내 맘대로 가서도 안 되고 뭐 누린 거 비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남자 옆에도 가면 안 되고, 어?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게 신한테 의존해서 물어봐서 내가 여쭤보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. 그날 너 나가지 마라.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되고, 예? 그날 손님 오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, 애들이 있어도 뭐 애들 쪽으로 신경도 못 쓰고, 오로지 신만 모셔야 된다 하시니, 처음서부터 이런 말씀을 해주시질 않으셨잖아요. 그랬더니, 그렇다고 잘 받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너무 내가 이 길이 이런 걸 처음 내가 느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신을 받고 딱 이제 하루 자고 막 천문이 내리더라고요. 글이 막 내려가고 내가 막 부족도 아닌 이상 지금 부족이라는 건지 들어왔지만 그때는 몰랐어요. 그래갖고 막 써가지고 이제 그신 모셔준 그분한테 가지고 갔더니 나보고 잘 받았다고 잘 내렸다고 답도 잘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어쨌든 이 길을 갈 때는 다 힘들잖아요.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나도 좋고 애들도 편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이 길을 갔지만 어쨌든 지금은 너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줄은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을 받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모르니까요, 이 세계를. 여의도 없었으니 뭐 기도라는 그 자체도 몰랐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막 힘들었을 때그신 내려준 분하고 인연을 끊고 절로 들어갔어요. 절로. 전라도에 그 지장암이라는 그 기도 도량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처음에 갔는데 집을 떠나서 여자 혼자서 가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두려웠는데 아는 지인이 거기 한번 가봐라. 거기 이제 뭐 기도비 받고 기도를 한다.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. 제가 천지팔향경 그 기도를 많이 해요. 저는 도량을 가요. 이제 산천에 가면 수비가 많아.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고 산 자체가 수비 많잖아요. 천지팔향경 삼독을 딱 하면 정리를 싹 해요. 그 정리가 뭐 인간으로 보이는 뭐 그런 귀신보다 뱀이 많이 보여요, 뱀. 그럼 그걸 한쪽으로 싹 청소를 싹 해요.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술시기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신령이 막 내려요 저한테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인간이 뭘 알겠어요. 그냥 신의 원력으로 일을 하고 신의 이제 어쨌든 기운으로 살아가는 제자니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다 풀어주세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알고 지운지 모르고 지운지 뭐 이것저것 다 먹은 것도 죄니. 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빌면 내 몸의 기운이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고를 풀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게 보여. 신에서 그걸 다 걷어줘요. 그러면 맑아지거든요. 기운도 맑아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.
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갔다 오면 또 이제 일이 연결이 돼서 또 일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또 이제 기도를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쨌든 제자는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. 신은 두 가지는 없어요. 두 가지는 안 줘요. 네? 기도. 기도하면 나도 내가 먼저 성부를 봐야 옆에 있는 사람 성부를 본다 말씀을 해요. 그래서 뭐 큰 돈은 없어도 어쨌든 애들 편하고 저 편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신도들 편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